자,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354페이지에 용어의 정의로서 지적소관청, 토지표시, 3번 토지이동, 4번 필지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여기 부분 따로 줄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아까 그 지적소관청 얘기 읽어보면 막 이런 말 저런 말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말한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딱 그거만 하면 되지. 이게 지적소관청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자꾸 계속 나올 텐데 누구를 말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토지의 등록이라고 나오는 거 356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들어갈 텐데 거기 아까 그 제일 먼저 이제 필지라는 개념 설명돼 있죠. 토지의 등록 단위로 필지가 있다. 아까 크기, 모양 관계 없습니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됐어요. 그럼 여기는 안 봐도 돼요. 뭘안 보는 데가 좀 많네요.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357페이지 보시면 등록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한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자, 지적 제도에서 공시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지적소관청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등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면은 그 책에 보니까 등록의 기본 원칙 그래가지고요.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을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이걸 뭐 국정주의라고 표현하는 국가가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지적이라는 것은 아까 뭐 토지 표시 있었잖아요. 땅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 기록이라는 게 결국은 토지 표시와 관계된 것인데 뭐 지번, 지목,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국가가 정한다고 할때 그때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 써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청량하여 지적공부 등록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확인했죠? 자, 대한민국 모든 땅을 누가 등록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데 실제로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장관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땅 소유권자라고 쳐봐요. 그럼 내 땅을 분할하고 싶어요? 아까 누구한테 가라라고 했어요. 소관청한테 가라 그랬죠. 지적소관청. 그 말이 이제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봐보니까 직권등록직으로 해가지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해서 끊어주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말 나왔거든. 자, 지금 여러분 문장 세줄 읽었어요. 거기서 모르는 단어 나왔습니까? 이제 다 아는 용어들밖에 없지요. 아, 그건 아니에요? 토지를 등록한다고 할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지금 등록한다라고 써 있어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 이동의 종류로서 뭐 지목 변경, 분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 분할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소유권자로 하여금 신청하라 그랬어요. 내땅 분할해 주세요. 내땅 지목 변경해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신청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아까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내땅 정리해달라라고 신청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봐보니까 이게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신청이 없다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자기 권한으로 등록을 할수 있다. 이걸 보고 직권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으로 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내땅 분할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분할 신청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말인가? 내가 지목 바꾸고 싶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맘 알고 그냥 해준다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여기 이게 적용되는 데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신규 등록할 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땅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하러 안 와요. 등록해 달라고 신청을 와야 되는데 안 와버린다고. 그러면 등록이 안 돼버리면은요, 국가가 그 땅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가 부과가 안 돼요? 세금 부과가 안 된다고요. 세원 약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누락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토지동이 있으면은 소유권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려가 보면은 그럼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냐 이런 게 나와요. 그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거든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동에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게 등록할 수 있는데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용어가 되게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냥 무난하세요? 처음에 볼 때는 막 와 이게 도대체 몇 글자야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끊어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토지이동이라는 말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말이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라는 계획 수립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문장 바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이건데 요게 올해 지적법 문제였고요. 그냥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하하에 하하 좋아서 하하지 이건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문제를 만들어놔가지고요. 정말 땡큐 했어 땡큐. 학생들이 부담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됐고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 아까 토지에 이제 표시가 뭐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토지 표시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말이 어려우면 여기 그냥 우리가 아무 땅이나 하나 생각해봐가지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지목이 되고 면적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기억해버리는 게 좋죠.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를 그냥 하나 샘플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무슨 동 몇 번지가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지적법에서 지금 이제 제2장 파트인데요. 이 토지 표시로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에요. 이게 소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명칭이 정해져 버리면 그걸로 고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볼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번하고요. 지목하고 면적 경계. 이 좌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봐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건 전문 지식을 갖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빼고요. 소재 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관한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니 도대체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로 왔는데 아니 지번 어떻게 붙이는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과목을 배우실 때 우리가 계약 관계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개 대상물이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이때 토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등록이 되고 그 땅을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가가 토지를 등록해서 관리할 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 지적법이에요. 이 지적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법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번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사람한테요 이게 특정하려면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성명을 붙여준다고 당신 성명이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에다가는요 성명을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다가는 뭘 붙여주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번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뭐예요? 지번을 그대로 해석하면 땅에다 대한 토지에 대한 번호잖아요. 토지에 붙여놓은 번호를 지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가지고 토지를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봐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한 것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번 봐보니까 사람에게는 자 성명이 있듯이 357페이지 하고 있어요. 토지에는 지번이 있는데 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길게 써놨잖아요. 이 말이 부담되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토지에 부여되어 있는 번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이름 처음에 지어줄 때 나름 성명학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막 이게 다 정해져 하지 않습니까? 응? 그것처럼 땅에도 지번 붙일 때요. 나름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번을 붙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밑에 봐보니까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자, 1번 봐보니까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지번 누가 붙인다라고 돼 있어요.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 자, 대방동 지번은 누가 붙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요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동작 구청장이 붙였다는 뜻이죠. 동작 구청장이. 그러면 역삼동 지번은 누가 붙인 거예요? 강남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지번 부여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번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동몇 번지, 무슨 리몇 번지 이렇게 쓰거든요. 이 지번 앞에 보면은 동이나 리가 나와요. 이 동이나 리 이걸 보고요, 지번 부여적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대방동 몇 번지, 노량진동 몇 번지, 여의도동 몇 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항상 지번 앞에 뭐가 붙는 게돼 있습니까? 동. 시골적이다 그러면 리. 이게 동이나 리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번 부여 지역. 그러니까 지번 부여적이라 그러면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 뭘 말한다? 동, 리 이렇게 마시면 돼요. 밑에 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붙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대방동 있다고 칠게요. 이게 대방동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대방동 1번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 지번을 붙일 때 대방동 1번지는요. 이 하나 동이 있으면 북서쪽에 여기가 1번지가 돼요. 그럼 여기가 1번지가 돼가지고 진행을 할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고요? 남동쪽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이 있을 때 처음에 지번을 붙일 때 이런 규칙에 따라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방동 지번을 알고 싶은데 대략 한 어느 쪽이다라고 알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가 1번지가 되고 끝번지가 이쪽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알겠죠? 세 번째 거. 자,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합니다. 근데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자,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칠판 좀 봐보세요. 여기 봐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역삼동 123번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도평리 산 72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숫자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산이 붙어 있거든요. 방금 여러분들 거기서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고 읽었거든요. 자, 이게 붙어 있으면 뜻이 뭐라 그랬나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 방금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자, 칠판 보십시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은 반드시요. 반드시 토지대장 아니면 자,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꼭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은요, 세트로 지적도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세트로 임야도가 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어떤 땅이 여기에 등록이 되고 어떤 땅이 여기에 등록되느냐, 그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근대적 지적을 도입한 게 일제시대 때,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때 1910년도부터 1918년도까지 그때 하는데요. 그 기간에 등록이 됐던 땅들이 전부 여기에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근데 이제 토지조사업이 끝나고요. 이제 1918년도부터 해가지고 임야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임야 조사반의 시기 때 등록된 땅들이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에. 그럼 그 당시에 110년 전에 이미 여기에 등록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당시 110년 전에 여기에 등록된 땅들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남아있는 땅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옮겨가고 있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당시에 임야도에다가 등록해놨었는데 뭐 이제 근대가 되면서 또 현대가 되면서 개발하다가 이제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게 아니라 지적도로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래요. 아니 선생님 그냥 경사도가 어느 정도거나 또는 지목들이 28개니까 어떤 지목은 임야대장에 나오고 어떤 데는 토지장에 나오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연역적인 이유. 그때 시작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자 이게 지번을 보면은 이 땅이 이 둘 중에 어디에 등록되는 것은 구분을 해요. 이제 산이 붙어 있다. 그럼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 근데 여기 산이 안 붙었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어디에 등록돼 있다?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자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으니까 산 이거 70번지는 그럼 이 땅의 지목을 알 수는 있어요. 지목 모르겠어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으니까 지목은 임야일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왜냐하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다 해가지고 지목이 임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야대장이 등록됐지만 그 땅의 지목이 전일 수도 있어요. 유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으면 지목이 돼 있냐? 아니에요. 도로일 수도 있어요. 도로. 공원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번을 보고는요. 지목을 전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번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그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죠? 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거.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을 하는데 본본과 부본 사이에 짝대기 표시 연결합니다. 이때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야, 이제 읽는 것까지 간섭을 해요. 그러면 자, 칠판자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72번지가 있어요. 72에 3번지가 있어요. 아, 이거 하기 전에 방금 여러분 규정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되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 표시로 연결합니다. 칠판 보세요. 그 짝대기 표시 읽을 때 이것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보통 어떻게 읽었어요? 다시라고 읽죠.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다시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내년에 다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냥 교양 삼아 와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재밌거든요. 법률 과목들이 재밌는 게 우리 일상이랑 직접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법률 과목들이 딱딱한 것도 하지만 직접 내가 아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구나. 구청 가서 업무 처리했던 게 이런 기준으로 됐겠구나. 이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근데 이걸 시험으로 점수로 매기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두 번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단기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끝내가지고 1년도 공부하면은 그러면 뭐 더 많이 내가 충분히 배운다. 뭐 이런 나름의 위안도 삼을 수 있고 물론 그게 플러스가 되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가급적이면 빨리 나가가지고 만약에 더 배우고 싶으면은요. 다른 과정을 가야 돼. 다른 과정. 똑같은 과정을 또 하면 지겨우니까 다른 과정에서 더 배우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 안에 끝내야지 다시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뭐라고 읽으라고요? 의. 이렇게 다짐을 해도 조금 이따 또 다시라고 쓰거든. 그러면 72에 3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이때 72가 본본이 되고 이 3이 부본이 된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75번지가 있고요. 75에 6번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본본인가요? 75가 본본이죠? 그럼 어떤 게 부본인가요? 75에 6번이 부본이죠? 약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본본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했을 때
이 짝대기 붙어 있는 앞부분을 본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본이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짝대기 안 붙어 있는 집원 있죠? 이건 짝대기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집원을 본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본이라고 할 때 짝대기 뒷부분, 이걸 부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짝대기 붙어 있는 전체 집원, 이 전체 집원을 부본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본도 개념이 두 개고 부본도 개념이 두 개인 거예요. 짝대기가 아예 없는 이런 집원을 본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짝대기 붙어 있을 때 앞부분, 이걸 본본이라고 합니다. 또는 짝대기 붙어 있는 전체 집원을 부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짝대기 붙어 있을 때 뒷부분, 이걸 부본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니 본본이라고 말할 때 이걸 말하는지 이걸 말하는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뛰어난 국어적 감각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 선생님 나는 국어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데. 그런 분들 다 이거 이해해서 합격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금 읽으면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말하니까 저걸 구분할 때 부담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무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두 가지로 쓰이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가지 말들 우리 집원을 공부하는 데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넘겨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토지동에 따른 집원의 부여 방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오는 건. 여러분 아까 토지동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집원. 그럼 집원을 새로 정하거나 집원을 변경하거나 집원을 말소하는 게 토지동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집원을 새로 정하냐? 이제 어떤 경우에 집원을 변경하느냐? 어떤 게 집원을 말소하느냐?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예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바다를 매립했으면 없는 땅이잖아요. 땅 없었던 걸 새롭게 등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그 땅 만들었으니까 새롭게 집원 붙여야 되거든.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 필지 땅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필지 땅 72번 졌는데 이걸 분할해봐요. 그럼 필지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개수가 늘어난 이 늘어난 부분 여기다가 집원 어떻게 붙이겠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할 때. 자, 땅 두 필지 졌어요. 합쳤단 말이에요. 그럼 한 필지로 바뀌잖아요. 그때 이 한 필지의 집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한다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슨 뭐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이 신길루타운 있잖아요. 신길루타운 했던 게 옛날에 신길동 그거 되게 막 복잡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밀어버리고 필지 구획 다 한 다음에 지금 아파트 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역에 집원 어떻게 붙였겠냐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를 나눠서 보게 되는데 자, 책 봐보세요. 1번 신규 등록할 때 집원 어떻게 붙이겠냐. 2번 분할할 때 집원 어떻게 붙이겠냐. 3번 합병할 때 어떻게 붙이겠냐. 네 번째로서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이제 측량하게 되는데 그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 그래요.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붙이겠냐. 이런 내용 다루는 겁니다. 야, 나한테 진짜 별걸 집원 붙이는 것까지 가르쳐주는구나. 내가 우리 애 태어났을 때 이름도 내가 안 지었는데 그냥 돈 주고 지었는데 땅에 집원은 이렇게 붙이는구나 라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칠판 보세요. 바다 매립했어요. 그럼 새롭게 땅 만들었잖아요. 그럼 집원 붙일 때 여러분 생각에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겠어요? 부번이 원칙이겠어요? 어떤 게요? 본번이 원칙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틀렸습니다. 자, 프린트 꺼내봐요. 프린트 그 세 번째 장 보시면 세 번째 장 보세요. 세 번째 장.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그림 나온 거 있거든요. 그림 있나요? 요거 요게 제가 그때 그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직원 학원 다른 학원 직원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러면 제가 피자 한 판 줘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피자 한 판 사주고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이 기본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피자 한 판 주고 이게 그렸던 그림이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기초서에는 이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거기 봐보니까 비금치진 부분 있잖아요. 그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고 그 옆에가 무슨 무슨 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부터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3124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지번 부여 지역에 이제 1번부터 마지막 지번이 3124인데 중간에 310번지 옆에다가 땅을 매립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310번지 옆에 땅을 매립했을 때 그 매립된 부분에 이제 지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붙이겠냐 그 얘기거든. 그럼 그 옆에다가 310에 1번지라고 붙인 게 낫겠습니까? 3125라고 해야 되겠어요. 만약 여기다가 본번을 붙여야 될 거다라고 한다면은 3125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지번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310번지 옆에가 311이나 312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3125가 나온다? 그럼 연속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서 신규 등록할 때는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부번으로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말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부번이라고 했을 때 그냥 부번이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럼 어떤 부번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매립된 부분에 인접토지 있잖아요.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 문장 시험에 내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310 옆에 매립을 했을 때 여기는 몇 번이 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문장이 표현되는 방식을 익혀야 되는데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이 그림을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은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표현할 때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칠판 좀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 인접, 토지, 본번, 부번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럼 네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핵심적인 단어입니까? 아니 네 개 중에 하나를 딱 찍는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게 포인트지 이게 이걸 앞에서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말은 이 부번이죠. 그러니까 바다 매립했을 때 부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인데 그 부번 이제 말을 할 때 앞에다가 어떤 부번인지 특정해야 되잖아요. 인접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 예외가 있거든. 자 예외를 보시면 그 옆에 그림 봐봐요. 옆에 그림 봐보니까 3125 있잖아요. 3125 바로 옆에다가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3124 원래 제일 마지막 지 3124였는데 3124 옆에다가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3124에 1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3125라고 해도 지번에 연속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본번으로 붙일 때가 있다 이 말이지. 어떨 때 본번으로 붙이겠느냐? 3124 옆에다가 붙일 때 그런다. 그럼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문장으로 표현할 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돼 있다. 지금 이 지번에서 이 동에서 최종 지번이 3124잖아요. 그 인접된 땅 거기 3125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붙입니다 이런 뜻인 거지. 지금 그림 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섬이 있어요. 섬. 근데 이 섬이 등록이 안 된 섬이라고. 이게 등록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려고 그럽니다. 자 새롭게 등록할 때 여기다가 이제 지번 붙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원칙이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이라 그랬는데 이 섬의 인접토지가 어디예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뭘로 가라고요? 본번. 본번으로 붙이는 예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섬같이 뚝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말 이해됐어요? 근데 섬을 표현할 때 우리 문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말 알아듣었어요? 그 옆에 거 이제 봐보니까 여러 필지라는 말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용종도 있죠. 여러분 이제 비행장 가려면 용종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용종도가 대개 가보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컸겠어요? 용종도가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섬이 있고 섬이 있고 섬이 있는데 그걸 다 연결시켜서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매립시켜가지고 거기가 그냥 공항 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가 다 섬 아니어서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많은 필지가 매립됐는데 그럴 때 집은 어떻게 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매립됐을 때 그때 집은 어떻게 붙일 거냐. 그럴 때 어떻게 붙이라고요? 본번. 이거 부번으로 붙이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이럴 때도 뭐라고 붙인다고요? 본번으로 붙인다. 여러 필지일 때. 등록 대상 필지가 여러 필지일 때도 본번으로 붙이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원칙은 아까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이는 것인데 자 거기 예외 봐보니까 양가로 2번 봐보세요. 그림 위에 양가로 써 있잖아요. 봐보니까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붙여라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본번으로 붙인 경우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최종 지번토지 인접되어 있다. 그럼 최종 지번토지 인접되어 있다 그러면 3124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뭐고요? 섬. 섬이고 그 다음에 여러 필지라는 말 있잖아요. 매립 대단위로 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3주가 이제 3주 쉬었다가 수업을 한 거였거든요. 3주 쉬는 동안에 선생님들이랑 낚시를 갔어요. 그 용종도 거기 바로 밑에 옆에 무이도라고 있거든요. 1박 2일로 갔는데 그래서 낚시 가가지고 그때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았긴 했는데 제법 잡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제 자랑하는 겁니다. 회비를 내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회비 내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금을 걸었어요. 제일 큰 거 잡으면 5만 원. 두 번째 잡으면 3만 원. 이렇게 하기로. 근데 제가 거기서 광어 제일 큰 걸 잡아가지고 그 의외로 잘 물더라고요. 그래서 광어 우럭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도 있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써먹을 거야. 이거 나올 때마다 영정도 옆에 무의도 가서 내가 낚시해가지고 거기서 광어 잡았다. 이런 상금 5만 원 받았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딱 그쪽이야 지금. 서해안 이쪽으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험을 직접 보려면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든. 되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인떨려 이렇게 해버려. 인떨려. 인떨려 나오면 본번이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책 한번 봐보세요. 줄 한번 쳐드릴게요. 358페이지 신규 등록 봐보니까 신규 등록 원칙. 그 지번 부여자에게서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을 붙여서 지번 부여합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줄 치고 제일 필요한 말은 부번이라 그랬죠. 부번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 붙입니다. 본번 동그라미 치세요. 본번. 자, 본번으로 붙일 때가 언제냐 그 말이잖아요. 그럴 때 1번 봐 보니까 대상 토지가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돼 있다. 줄 쳐 봐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돼 있다. 줄 치고 인접 동그라미. 그다음 2번.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줄 치고요. 떨어져 동그라미 쳐 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섬이지. 섬. 그다음 세 번째 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돼 있다. 여러 필지 여러 동그라미 쳐 봐요. 그럼 방금 여러분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따면은 인떨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암기할 때는 인떨려 나오면 그냥 본번이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푸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은 다 그림 갖고 다 일일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시험 이제 임박해서 암기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인떨려 본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이제 분할로 한번 가볼게요. 칠판 보시고. 여러분 땅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있는데 자, 이 땅 한 필지를 이게 72원지를 하고 자, 나눴어요. 나눴어요? 그럼 한 필지는 분할되기 전에 집은 72를 씁니다. 그럼 여기 새로운 필지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72에 1. 아, 그렇지. 다시 하면 안 되고 의. 그러면 72에 1번지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잘랐다. 여기서 다시는 그 다시가 아니에요. 잘랐어요? 그럼 이게 70의 1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72의 2.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집원이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요. 글씨 쓰는 방향으로 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가 왼쪽이 72번, 오른쪽에 70의 1번. 70의 1을 다시 나누니까 위가 70의 1번,
밑에가 72에 2번 이런 식으로.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 그림을 좀 봐보세요. 그림. 아까 나눠드린 그림. 그 분할 봐보니까 밑에 필지가 있어요. 필지가 있는데 자 봐보니까 72번, 72의 1번, 72의 2번, 72의 3번, 72의 4번.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지금 이거 그리지 말고 거기 잘 보셔야 돼요. 그림, 프린트 그림.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나요? 72의 60이라고 돼 있죠. 72의 60. 그런데 이 지금 필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간에 72의 1번지를 지금 분할한 거예요. 72의 1번지를 분할했으니까 한 필지는 72의 1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필지는 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72의 2번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72의 2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2의 2번지를 못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붙어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60번이잖아요. 거기에 이어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72에 61이 나오는 거지. 그 옆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쓰냐고 말해요. 이걸 문장으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이걸 숫자로 하면 거기다 채워봐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문장으로 써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나타낼 때, 이걸 나타낼 때는요. 자,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어? 참 읽으면 이거 되게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랩하는 것 같아, 랩. 그럼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붙인다? 이게 지금 우리 법 규정이에요. 이것을 이 그림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은? 그럼 본번이 여기서 몇 번이에요? 본번이 72.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60.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이라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6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 문장을 썼을 때 가장 핵심되는 단어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뭐가 되냐면 부번하고요. 부번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설명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부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부번. 분할할 때 집은 어떻게 되나요? 부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래서 자, 1필지는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는요. 부번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칠판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땅에 한 필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분할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이 72에 1, 오른쪽이 72에 61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 그랬죠, 그죠? 글씨 쓰는 방향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72에 1이고 여기가 72에 61이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이 분할되기 전에 이 토지의 집원이 72에 61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이나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집원에 대한 주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72에 1로 돼 있는데 만약에 분할한 다음에 여기가 72에 1이 되고 72에 61이 돼버리면은 이 건물 관련돼 있는 장부들 집원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 말이 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어요? 여기 건물 있는 필지에다가 원래 집원을 붙여주면 되지. 여기다가 70에 1을 붙여놓고 여기다가 61을 붙여버리면 그럼 어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됐습니까? 그러면 땅주인한테 이걸로 해달라고 땅주인 신청을 해야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당연히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그 정도는 해줍니다. 신청 안 해도 그 정도는 해줘요. 건물 있으면 그냥 당연히 건물 있는 필지를 분할되기 전에 집원으로 그냥 붙여줘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이 그걸 말하는 거. 우선하여라는 말 써 있죠. 그 말이 신청 안 해도 당연히 그냥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자, 우리 이거 문장을 한번 와볼게요. 책 봐보세요. 자, 분할 봐보니까 분할. 원칙은 분할 후에 자 우리 책 보는 거예요. 358페이지. 분할 후에 필지 중 1필지 집원은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해서 끊어져요. 분할 전 집원.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나머지 필자 집언은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라는 말 있죠. 줄 쳐놓으시고 부번 부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번 부번.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아까 제가 70에 60일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예외적으로. 자, 주거나 사무실 내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에 집은 우선해서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 줄 쳐놓고요, 우선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 이 규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분할 나왔죠? 그럼 건축물 나왔잖아요. 그럼 우선하여라는 말만 찾으면 돼요. 이 단어 세 개 나오면 이 문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분할 나오고 건축물 나오면 우선하여라는 말만 찾으면 된다. 그럼 맞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합병으로 가볼게요. 이제 세 번째 건데, 여러분, 자, 칠판 좀 봐보세요. 두 필지를 합병했다고 쳐볼게요. 두 필지. 그 합병의 필지는 몇 개가 돼요? 하나. 네 필지를 합병했습니다. 합병의 필지 몇 개예요? 하나. 30필지를 합병했습니다. 합병의 필지도 하나. 100필지를 합병하면은요? 하나.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필지는 몇 개로 바뀌어요? 하나. 그러면 자, 거기 그림 보세요. 그림. 아까 프린트 그림. 세 번째 합병 나오는데 거기 양가로 1번에 지금 네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필지를 합병을 했거든요. 한 필지로. 그러면 네 필지를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이 한 필지가 되는데 이 합병 후 이 필지의 집어는 어떻게 정해지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대상이 됐던 이 집원 네 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면 되겠어요? 제일 빠른 걸로 가면 돼요. 선순위. 그러니까 72, 73, 74, 75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선순위가 뭐가 돼요? 72. 그래서 합병 후 지면 7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거 봐보니까 여러분 양가 2번 봐보면은 본번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못과 못이 본번이에요. 73하고 75가 본번이죠. 나머지 두 개가 부번이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본번이라는 말은 짝대기가 없는 집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요, 짝대기 앞부분이 여기서 본번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본번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한 본번은 그런 뜻이 아니야. 짝대기 없는 집원을 여기서 본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합병의 집어는 본번하고 부번 섞여 있을 때, 본번하고 부번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번 중에 선순위로 가는, 본번 중에 선순위. 그래서 7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칠판 봐보세요. 여기가 72의 3, 73, 74의 5, 76 있을 때, 75 있을 때, 이게 지금 건물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개 필지, 네 개 필지의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어떻게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될까요? 동일해야 됩니다. 합병을 하려면 반드시 소유권자가 같아야 돼요. 아니, 그 소유자가 다른데도 합병되던데요? 그건 우리가 이제 몰랐지만은요, 그 과정에서 소유자를 같게 먼저 만들어줘요. 소유자가 먼저 같아진 다음에 그 다음 합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네 필지 소유권자가 다 갑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74의 5번째가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합병을 합니다. 그 합병 이 필지 집어는 몇 번으로 하느냐? 이게요, 이 땅 주인 소유권자 갑이 이 74의 5번 건물 있는 필지인 74의 5번지를 합병 후 집원으로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은 이걸 해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버렸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합병해 달라고만 했어. 그러면 소관청은요, 원칙대로 해버려요. 원칙대로 가버린다고. 그럼 원칙대로 가버리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본번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소유권자가 아, 나 이거 만약에 이거 본번으로 가버리면 내 이거 건축물 그냥 싹 다 바뀌어야 되니까 불편하다. 꼭 이 집원으로, 이 건물 있는 필지의 집원으로 해달라라고 신청을 해주면 그럼 그걸 하거든요. 신청 안 해버리면 본번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약간 이게 아까 분할하고 다른 점이에요. 분할일 때는 알아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합병할 때는요, 합병할 때는 신청을 해야지 합병을 집원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 3번 책으로 와볼게요. 아, 참, 하나만 더, 그 그림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세 개만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뭘 했냐면은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본번만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개 다 부본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부 다, 다 부본으로 붙어있다. 의, 일이 다 붙어있다고 쳐봐요. 72에 1, 73에 1, 74에 1, 75에 1 다 부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부본 중에서 제일 빠른 걸로 가면 되죠. 합병 대상 필지가 전부 다 부본이다. 그럼 그 중에 제일 빠른 부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 정도 말하면 이게 충분히 학생들이 알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질문 들어온 거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한번 짚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약간 의심나는 것들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참 처음에는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응? 뭐 요즘에 주린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린이 주식 어린이.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어린이지 않습니까? 부린이 그러면 부린이? 어? 그럼 공부 처음 할 때 궁금한 것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하시란 말이지. 근데 질문하라 그러면 또 선생님 알아야 질문을 하죠 이러거든. 뭘 아는 게 해서 질문을 하죠. 난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 이건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봐요. 예, 선생들은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친절하게 답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궁금한 거 있다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본인도 좋고요. 뭐 선생들은 자기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대신에 선생님 이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건 거기 변호사 나가야지.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책으로 와 가지고 358페이지. 합병 봐 보니까 원칙 합병 대상 집원 중 지금 358페이지입니다. 합병 대상 집원 중 선순위 집원을 그 집원으로 하되 선순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집원을 합병으로 집원을 한다. 줄 쳐 보세요. 본번 중 선순위. 줄 치고 선순위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국은 합병을 할 때는 어떤 걸로 가라고요? 선순위. 근데 본번, 부번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가고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이렇게. 그다음 예외 봐보니까 예외.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나 사무실 내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찬 집원을 합병호 집원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집원을 합병호 집원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자, 건축물에 줄치고 신청할 때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문장을 아까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합병 나오고 건축물 나왔어요.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신청할 때 이것만 찾으면 돼. 분할 건축물 우선하여 합병 건축물 신청할 때 이것만 찾으면 그냥 문제 풉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애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부감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그 이제 입력할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4번 지적확정 측량 시행 지역. 요것은 쉬었다가 할까요? 맞아 하고 쉴까요? 맞아. 여러분들 막 의지가 활활 타오릅니다. 아, 쉬었다요? 호소력이 더 강했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